오늘도 댓글 이벤트 당첨자의 단어를 공개할 건데요. 제스카 씨, 어떤 단어죠? 아, 지금까지 댓글을 많이 봤는데 무슨 뜻인지 정말 궁금했던 단어 꿀잼입니다. 꿀잼? 꿀하고 잼? 아, 오케이 오케이. 빵 가고 와요. 찍어서 먹어요. 같이 먹자. 제스카의 아하! 꿀잼의 꿀은 아주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고 잼은 재미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꿀잼은 바로 매우 재미있다는 뜻이지. 꿀 means honey. 잼 is short for 재미있다, which means fun. 꿀 and 잼 put together is used when something's really funny, interesting, or fun. For example, 아, 앞에 꿀을 붙이면 다 좋은 뜻이구나. 아, 나 많이 봤어. 꿀 피부, 꿀 손대. 얼굴에 꿀을 바른 것처럼 촉촉하고 반질반질 윤기나는 피부를 꿀피부라고 하지. 나야, 바로 나야. 아, 언니는 그냥 피부지. 그냥 아니, 제이엘이랑 가자. 짜잔, 꿀피부 해비입니다. 그래, 이런 피부를 꿀피부라고 한 거지. 근데 너 저번 주부터 또 깜짝 등장하더니 이거 맨날 등장하네. 아, 그럼 꿀순배는 노래 잘하는 거긴. 응, 근데 우리 중에는 나 내가 이거 즐길까 싶어. 꿀미소도 있는 거 알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미소. 여기도 뭐가 나오는 거 아니야? 짜잔, 바로 여기 있지. 꿀미소. 아니, 그럼 나 그거 할래. 꿀빠지. 잘 꿀빠지. 너 등도 예뻐. 꿀. 오, 너무 멋있다. 언니. 네가 내가 누가 내가 전라가도 생각 없어 죽여 빠끔 내가 아, 은근히 예지 꿀랩 지나갔어. 아, 이번 거는 뭐지? 꿀 댄스? 못하는 게 없어. 다 잘해. 알아. 부럽다. 오늘 진짜 버라이어티하다. 잠깐만. 체스카. 근데 왜 체스카는 아무것도 안 해? 오늘 완전 꿀인데 꿀? 꿀이야. 언니. 재미있었어, 그치? 정말 재미있는 단어 꿀잼을 추천해주신 Mohammed Irfan Faisal 님에게는 저희가 직접 포장한 차오루 언니의 소품을 보내드릴게요. 아, 근데 언니들 우리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피했다. 아, 마지막이잖아요. 꿀 재밌었는데 마지막이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젠 아하가 아닌 부디서 저희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페스타 마상주야回归了我们舞台前方 We'll see you guys in November on our comeback stage Fiesta Love Show. 해외 팬들 하는 거 아니지? 해외 팬들 눈팅 탈출 프로젝트 페스타에 아